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에 있을 일들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쟁이 일어났고 주 초반에는 좀 시장 상황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거는 CPI, 그리고 전쟁의 상황 자체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요 일정을 체크하면서 이번 주에는 특이하게 중국은 개선되는 흐름, 미국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매크로 지표 중에서 엔달러 환율 150엔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10월 3일이었죠? BOJ에서 엔화가 150엔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입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다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150엔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10월 초에 나왔던 BOJ의 개입이 무색하게 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도 넘어서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150을 넘어서는지 여부가 매크로 변수가 큰 변곡점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는 주 초반에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는 듯 했는데, CPI가 발표된 이후로 다시 강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중으로는 소폭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를 살펴보면요. 2년물 금리는 못 오르고요. 2년물 금리 흐름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10년물 금리의 흐름은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모습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일단 멈춤이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 국채가 역시나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는 그래도 국채가 낫지 않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CPI일 테고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실제로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온 대체로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아직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인하 한다거나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기에는 좀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특히나 서비스 물가가 아직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거죠.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죠.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할수 있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 역시 이번에 CPI에 대한 평가를 연준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좋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가만 좀 진정되더라도 달러가 약세가 되고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물가까지 낮게 나오지 않으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쟁 상황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의 양상이 점점 격화되는 모습, 그리고 좀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금요일에만 5% 상승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중동에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면요. 73년에 원유 동결이 있었을 때, 이란 혁명, 걸프전, 이란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과거의 유가가 작게는 40에서 많게는 300%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아직 오르지 않았다. 과연 이게 어디서 멈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유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승 압박을 받는다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와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크게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저도 전혀 모르겠고요. 이란에서 이스라엘에게 나 개입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장 멈추지 않으면 통제 불능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위협을 하기도 했고요. 블링컨 국무장관이죠. 미국의 국무장관이 사우디 실권자와 회의를 하면서 중동 안정화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달리오가 Changing World Order,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좀 중요한 힌트를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봤는데요. 이 구역 내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그냥 제한적인 전쟁일 경우, 그리고 대리전 양상이 뛰면서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란까지 참전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가 가장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유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면요, 그런 심각한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유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60불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140에서 150불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GDP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 자체가 확산될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주가는 S&P 500 기준으로 주 초반엔 좀 상승하는 듯 싶더니 이틀 연속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나스닥에서 M7이라고 해서 야, 얘네들만 너무 주가가 오르니까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 얘네들의 비중을 낮추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살짝 낮아진 부분 보이시죠?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이전의 고점을 다시 넘어버린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M7 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나머지 주가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도 M7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주들의 주가는 이미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M7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할지 아니면 유럽의 M7처럼 내려갈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여전히 시장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객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돈들, 그리고 MMF에서도 돈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이 돈들이 과연 언제쯤 이동할 건지가 중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얏트넷이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하마드 알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비행기에 올라타서 승무원이 손님 출발하니까 안전벨트 매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모하마드 알리가 슈퍼맨은 안전벨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슈퍼맨은 비행기 탈 필요도 없어요 라고 말이죠. 벨트를 찬다라는 것을 좀 재미있게 표현한 얘기인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안전벨트를 차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출발한다라는 얘기를 앞서 말씀드렸던 이 돈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본격적인 시장이 채권금리의 진정, 그리고 본격적인 주가의 상승의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 혹은 아예 그냥 주가가 빠져버리든지 아예 그냥 금리가 더 올라버리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이 돈들이 움직일 거다라는 표현인데요. 제 생각에도 이런 전망들이 맞는 것 같고요. 전쟁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가가 다시 상승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판단하기까지는 벨트를 매는 것을, 무하마드 알리 같은 사람이 벨트를 매는 것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지표는 엔달러 환율의 150엔이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매크로 변수가 변곡점을 맞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유가도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맨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확실하게 가자를 외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중요한 일정은 화요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이나 주택 지표 같은 중요한 지표도 발표되고요. 아, 월요일에요. 어떤 찰스 슈왑하고 퍼스트 뱅크 같이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실적도 발표됩니다. 자, 잊고 있었던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과연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 게다가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중국의 3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파월과 굴숲이죠. 연준 의장들의 발언이 이어지니까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에 테슬라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네요. 중국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GDP 3분기 실적이 뭐 썩 좋진 않겠지만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에 따르면은 중국 경제가 일단은 공공투자를 강화시켰고 통화도 완화시킨 효과가 이제 확인이 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약화될 것 같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는 그나마 상반기 너무 안 좋았으니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주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의 국부 펀드에서는 중국의 4대 은행의 주식을 6,500만 달러 정도 매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도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주가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에서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에서 지금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부양책이 나올 것 같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인프라 투자 지출을 위해서 1조 위안 정도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고 적자 규모를 좀 더 키워서라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움직임이 지금 물밑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이런 기대감들이 나올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둔화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저축해놓은 돈이 거의 떨어졌다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회사들 파업이 진행된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소비 경기는 좀 둔화되지 않겠냐. 4분기의 미국 경제는 어쨌든 3분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주말 동안에 나왔던 미시건 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융 환경에 대한 부분도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낙관론이 거의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목요일 밤에는요. 목요일 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날 반영이 되겠지만 파월 의장과 가장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쿨스리 총재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파월 의장이 CPI 발표된 이후로 어떻게 발언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굴수비 총재가 좀 잘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얼마 전에 하워드 막스가 상정벽해라는 이야기를 했죠. 시체인지에 대한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그거 좀 얘기해 줄게 라고 답답한데 니네들 진짜 세상이 변했는데 그렇게 꿈쩍도 안 하고 있을 거니 라는 그런 아주 강한 어조의 멘트였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투자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기존의 방식이 작동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이 그림은 10년물 금리인데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무려 40년 동안 금리가 내리하락했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요. 사실 저를 포함한 현재 시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금리가 내려가는 것만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대부분의 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놓고 저것도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도 나오고 그냥 채권 주식 사놓고 그냥 놔두면 올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세상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든지 타이밍을 봐서 바이 더 딥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종목들을 고르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돈 벌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 그런 의미에서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형주, 소형주, 가치주, 성장주, 미국 주식, 해외 주식 다 파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장 주식, 부동산, 헤지펀드, 벤처캐피탈과 함께 3호 주식도 다 파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9%의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9%의 하이힐드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다. 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하이힐드 회사채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투자 환경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중국의 상황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미국의 경기는 그동안 엄청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둔화된다라는 이야기, 특히나 소매 판매 등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워드 막스의 조언 말씀드렸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쟁도 있고 이제 3분기 실적도 발표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뭔가 지금 베팅을 하거나 뭔가 주식을 다 팔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궁금하신 분은 밑에 있는 댓글 꼭 참고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